진지하게 왜 리신 잘하는 줄 알아요. 나쁘게 말하면 조주받은 손이에요. 갑자기 캠프 들면서 나 이거 고열 빠는 거 아니야? 할 거 다 하면서 정글 도는 거야. 형 너무 시청자들의 가스라이팅이에요. 빌드업을 해야 되는 형 전술이 없어. 그냥 칼정 들어가서 형들 나 공격적이야. 나 교전형이야. 나 이제 풀킬 안 해. 보여주기 식으로 막 들어간다니까 가정을. 그러니까 전술을 다 짜야 되는데 빌드업이 아예 없어. 지금 위기야. 시간이 없어. 저 푸시씨한테 한마디 할게요. 아니야. 아 지금 이거 단계가 있다니까. 슈퍼 크랙.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에 마스터 내가 봤을 때 저는 일주일 견적내고 있거든요. 제가 낸 견적은 일주일 내고 있긴 해. 아니 이거 MMR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와 리신 와 승률 22% 역겹다 그냥. 아니 진짜 자기가 리신 잘하는 줄 알아. 지금 내가 딱 말해줄게 정확한 심리. 세상이 자기를 억가하는 줄 알거든? 저격 방플 때문에 이 승률이 나오는 줄 알아. 아니 나한테 비방해서 계속 리신 자기 잘한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니달리는 해도 되는데 리신을 하지 말라 했거든? 이 형 모니터 144인가? 오 360쓰네 뭐야? 아니 이런 장비 들고 이런 이 결과물이라고? 와 장비는 존나 좋다. 아니 상호 형에게 장비는 안 아까워해. 내가 하나 추가해야겠다. 아, 이거 웃기네. 아니 님들 이게 왜 웃긴지 알아요? 아니 이게 다 음성 지원된다. 게임하면서 금태해지지 말자. 게임하면서 힘탓하지 말자. 게임하면서 화내지 말자. 게임하면서 버프에 염려하지 말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음성 지원되지 않나 님들. 이게 또 지도자로 왔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들. 오로지 이상호가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또 내가 만들어줘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요즘 말하면 딱 말씀드릴게요. 상호 형이 어떻게 게임하는지 요즘 잘 못 봤어요. 응?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일부러 이게 겁을 주는 건지 진짜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마스터를 찍었던 저 이상호93가 현재 다사에 갇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디도스 때문에 한창을 롤을 못하다가 내가 딱 휴방 날 오너의 그 다시 보기를 딱 봤는데 NO! 아니 이게 주아인마운 이유가 있다. 네? 아니 이게 신을 따라하려고 만대요. 그러니까 오너는 자기만의 그 독특한 세계관이 펼쳐져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못 따. 그러니까 나도 오너는 이제 그냥 딱 눈만 눈으로만 즐기지 따라하려고 안 해요. 싫어요. 예? 저는 오너가 되고 싶어요. 제대로 고장났네요. 그러면 리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결과 값이 이거. 아니 근데 형. 아니 진지하게 왜 리신 잘하는 줄 알아요? 아 저는 진짜로 네. 좀 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솔직히 말해요. 내가 지금은 마스터급 리신은 안 돼도 여기서는 충분히 먹길만 하고 여기 연지인의 정글러보다는 고점 이상인 정글러 리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아니 저기 뭐 세일에 22%. 이제 뭐 거의 한 두 달 한 달 있으면 저의 꿈. 아 그쵸. 형... 나의 무대. 모두의 꿈. 모두의 꿈. 그쵸, 모두가 꿈꾸는. 모두가 꿈꾸지만 모두가 조연. 내가 주연인 그 무대. 그쵸. 멸망전 열리잖아요. 결국 나는 고티어로 참가를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결국 거기서 나는 캐리를 해야 되는 그쵸. 사람이잖아. 캐리를 해야죠. 그러면 결국 리신, 그브, 니달리, 케인 요 네 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내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그 이 강한 챔피언들로 어떤 식으로 굴려나가는지 내 그 부분을 우리 스승님한테 한번 내가 배워보고 싶어갖고 스승님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알잖아 나 천재잖아. 그러니까 나 재능 있잖아. 아 제가 그쵸, 재능 제가 있죠. 그러니까 원석이 원석이잖아요 원석. 예, 근데 예. 그 원석을 거기서 폭발시키고 싶어요. 이게 지금 형이에요. 이게 지금 형이에요. 이렇게 쭉쭉 잘 가고 있었어 마스터까지.
근데 갑자기 플레이스타일을 바꾸면서 다시 빡꾸 하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돼. 0에서부터 교전력을 전 또 빠르게 늘리고 싶어요. 아, 속성으로 멸망전 네. 하니까 멸망전 하면 이제 양악동성 계속 해야 되잖아. 네, 네, 네. 제가 옛날에 이 스타일에 안 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방불이 너무 심해서 3개 하고 들어가는 게 방불에 막히게 되면은 이게 와 이게 그 다음부터 동선이 아예 안 먹히더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얘기들 뭔지 아세요? 풀케모 풀케모 풀캠턴이야 캠턴이 형이야 하면서 나를 그냥 거의 풀캠만 도는 정글러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고열호 아니 그래서 그게 생겼구나. 뭐? 자기 방어 갑자기 캠프 돌면서 나 이거 고열 빠는 거 아니야 할 거 다 하면서 정글 도는 거야. 아니 자기 방어를 엄청 네. 어. 네, 그거예요. 일단 백마리 불여 일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네. 정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랜만에 보네요 이 자리에서. 오, 길 살아 있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배제? 와! 크랙! 교전형 정글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좋아. 지금 좋아. 교전력 보여주나? 쏴야 오고 있는데. 이게 교전력이야. 에, 아 예? 아 스승님 왜요? 아니야 일단 계속 하세요. 이제 이럴 때 원래 상대 걸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저 이제 옛날이어서 이거 풀캠 돌았어요. 타이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저 멘타우 선생님 보고 골 위에서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 돌아서 오네. 아니 따오요 카점을 가고 싶으면 설계가 1분 전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아아 그러니까 약간 형이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뭐요? 나 풀캠 안 들고 있다. 나 들어가고 있다. 나 공격적이지? 형들 나 공격적으로 게임하고 있다. 약간 보여주기식 과정이야. 그러니까 1분 전부터 설계를 해야 돼. 좋아 이렇게 해. 설계하잖아. 레드도 나왔다. 그렇지. 바로 스플 뺐고 상대 위치 보면서 파이크 출발하고 있다. 머릿속에 넣어놔. 싸요 안 보인다.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그려. 상대가 오면 어떻게 될지. 그래야 좀 잘해줄 수 있어. 싸요 보이고 파이크 용화피 없고 바로 스 노플. 명노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지금 왔는데 서도일씨 15kg 정도 찌셨나요? 그 첫 판이라 이제 살짝 손 풀리거든요? 네. 손 풀린 니달리 봐주세요. 아 어쩐지 너무 못하더라. 아니 손 안 풀리면 나도 못해.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려봐. 내가 하는 이상원 하나 보여준다. 천재성 의외성 넘버원. 카멜덕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다들 억까하지 마세요. 창 맞추기 어렵습니다.
눈치 챔피언님 별풍 전시목에 감사합니다. 넥타이 움직임이 방풀같긴 하네. 전부 다 냅두고. 형 약간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다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 이태로에 웬만하면 아무도 형이랑 팀 안 할라 해요. 진짜로 또. 지금 위기야.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쯤다시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다이아드 러스터드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2킬 때 시작하지 왜 이제 와서? 보이라 이렇게 심하게 변해있을 줄은 몰랐지.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인다. 죽고싶다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보이리 형 저렇게 죽어도 내가 알던 이상호 죽었다. 챔프 상호 형에게 추천 좀 해줘.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선생님 지금부터 교전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지금부터 자신 있거든요. 너도 조심해라. 야 이거 박음 잡는데. 지오코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20 문단이 구분 못하는 54점 정도. 왜? 키읔 멸망전에서 창시가 에마 해줘 키읔 키읔. 아니 아씨. 과즙시케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 미치베인 가서 평타만 존나 치세요. 1등 왔다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상호야 친구 딱 정해준다. 따라해라 시조 마오카이벨. 문탕은 먹지만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들 상호야 애매는 안된다. 이할미 죽어. 어둠소국지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뭐? 각 혼자의 복게임 할 거니까 뭐? 교정원? 뭐? 문어? 어? 잠시만 교정원이요? 3cm 품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복게임 끝나면 소리 앉혀놓고 문철표실 제가 뭘 잘못했나 나 진짜 몰라서 그래요 하겠네. 교정 맛있는데요? 이번 교정은? 이쯤 다시는 별풍선 아니 교정은 진짜 자신 있다니까요? 예, 바로 봐야 돼. 근데 네. 이 교정력도 제 100%는 아니에요. 아, 더 있어요. 보텐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텐 터질 거라고. 저 수상님 있으면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제 교전 보고. 상호 빠게 정리. 교전하고 싶어. 쉽게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샤! 좋아요? 어? 좋아요? 아, 이러면 형 진짜 못 가, 마스터. 아니, 첫 번이 좀 살짝 들어가서. 저의 한 줄 평은요. 교전 꼭 해야 돼요, 형. 아니, 약간 너무 약간 보여주기식 교전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캠, 뭐 풀캠 놀리니까 나 풀캠 아니야, 나 교전한다. 나 교전 좋아해. 약간 너무 보여주기식 같은데? 냉정하게? 그리고 심지어 형 너무 시청자들을 가스라이팅해요. 나 교전 좋지? 나 교전 잘하지? 하면서 시청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지마!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아 제가 언제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아니 그냥 아니 진짜인데? 아니 야 언제 가스라이팅을 했는데요? 야, 저도 옆에 있는데 저도 가스라이팅 될 뻔했거든요. 정신 겨우 차렸어요. 상호 형이 진짜 교전을 잘하나? 아 내가 언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형 전술이 없어. 그러니까 1분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 상대 버프 이때 나오네? 겁나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전술을 다 짜야 되는데 그럼 어디 쪽 시야가 없어야 우리 팀이 뭐 백업 보기 편하고 상대도 뭐 백업 보기 어렵겠지? 그쪽 시야를 이제 뭐 미리 지어놓고 그러니까 빌드업이 아예 없어. 그냥 칼정 들어가서 형들 나 공격적이야. 나 교전형이야. 나 이제 풀캠 안 해. 나 교전한다.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막 들어간다니까 칼정을. 선생님 식사하시고 저도 이제 밥 먹으면 머리가 돌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초파는 잘 안 돼. 네. 가보자. 와 이거 개맛있다. 근데 닭껍질 튀김이 아. 안 좋은 음식이래요. 왜요? 뭐 영양분 없고 지방밖에 없대요. 아 안 먹을래 저 선생님. 네.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마스터. 예스. 야스. 저는 냉정하게 네. 모두가 비웃겠지만 네. 일주일 컷 보고 있습니다. 나랑 아, 보는 진짜로. 나랑 보는 각이 똑같네. 아니 이게 나랑 보는 각이 똑같대. 근데 저는 일주일도 길어요, 솔직히. 예? 아 근데 머리 돌아가는 느낌 난다. 밥 먹으니까.
어, 나 지금 날라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이 정도는 아니야. 한 가지 음식만 먹으라 하면 뭐 드시나요? 전 삼겹살. 난 피자. 피자는 물리죠. 야, 삼겹살 먹어야지. 피자는 이제 재료가 많아. 뭐 스테이크 피자, 포테이토, 불고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겹살 집에서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얼마나 많아? 그런가? 무조건 삼겹살이지. No. No. 피자. 삼겹은 안 물려요. 삼겹살 물려요. 삼겹살 안 물려. 삼겹살은 안 물려. 피자도 안 물려요. 아, 피자는 존나 물리지. 아, 실험할래요? 어, 형 오늘 한번 해봐요. 아니 우리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다시 누가 먼저 지지치는지 할래? 예? 아 누가 보니까 나는 끼니 때마다 삼겹살 먹을 테니까 넌 끼니 때마다 피자 먹어. 야 형은 밥만 온리 삼겹살. 어 나 온리 삼겹만. 너 온리 피자만. 네 좀 페퍼로니나 먹을게. 아 그 페퍼로니 똑같은 거 똑같은 피자 계속. 난 똑같은 삼겹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 약속했어요 진짜로. 형 소스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소스 나 소, 더 당신도 뭐 안 돼. 핫 소스 이런 거 안 돼. 그냥 온리 페퍼로니. 예예예 좋아요. 삼겹살이 안 물린다고? 잘 모른다. 장난치. 서도일 선생님이 또 가장 잘하는 정글이 리신이잖아. 그래서 내가 리신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하나 둘 디테일 살리고. 그러니까 이 교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 우리 거 들어왔나 보다. 우리 거 들어왔는데. 야 밭들 조심해야 돼 이거 이러면. 이거 잠깐만 우리불로 들어왔다. 잠깐만 우리불로 먹었으면 이야기였고. 아 이 새끼 이 새끼. 다리햄 다리햄 뒤져야지. 이게 교전형 정글이야. 이게 교전형 정글. 스승님 잘 야. 봐주십시오 제 교전력을. 이것까지? 엔젤이시는 뭐지? 바텀 조심해. 아 이거 살짝 오지. 나 어차피 너한테는 안 죽어 어차피. 관종상 한 번 더 긁겠지 여기. 존나 뻔해 그냥. 그냥 보여 이런 플레이가. 얘 방금 조금 소름 돋았나 역시. 이게 제 천재성입니다. 전 오너식으로 합니다. 저 밥 먹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판은 확실히 다르다. 아이씨 아까 첫 판은 진짜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이제요 비몽사몽 그 랭크 그거 느낌이랑 달라요. 진짜 이번 판으로 봐주십시오. JJUN72님 에드벌룬 스무개 오늘은 치킨집 언제 여나요? 크랙. 확실하게 광호 1호 잡는단 마인드. 아. 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내 승률을 보고 비웃어도 난 내 자신을 믿는다고. 스승님. 아주 좋아요. 그런 거. 감사합니다. 근데 숫자는 못 담는 것들이 많죠. 그 과정을 못 담죠. 근데 요즘은 빅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낭만이 없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뭘 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해봐. 아, 예예예 예, 예. 지금까지는 저, 전술이 안 느껴지거든요. 저 다리우스 잡을 거예요. 왜요? 지금 동선이 여기 깔끔하니까.
된다. 아니, 이게 안 잡혀? 교전형 정글러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디오 이기나요? 네, 견적 나왔습니다. 정글 상호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룩스 아래서 나왔다. 승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상호의 리시는 기음식 여기서 잘하는 회자체다. 정글이면 템 눌러서 럭스 와드 몇 개는지 봤죠? 몇 개 썼는지 아래서 나왔기 때문에. 오오오! 어? 다리우스 선 넘는데? 그거 없는데? 그럼 바로 응진 갑니다. 천천히. 자, 어떻게 싸울 건지 그 생각. 아이, 이건 뻔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 어떻게 할 건데? 오, 그래. 자, 여기서도 생각 그 아래 보인다. 뭐 할 건데? 당연히 전령할 거지. 당연한 걸 묻고 그래요, 스승님. 그러니까 상호형. 네. 형이 반응이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미리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이 상호는 클린스만이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자기 전술이라 생각하는. 전령 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건지 형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믿음일 겁니다. 넥스트 누가? 네이처가 왔다. 와, 잘 걸었다. 아, 최악이다. 아, 잡았죠. 기우 기우 분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럼 뒤에 서몽. 그러게? 오. 그래! 아, 진짜 귀엽네. 공뿔 어땠나요? 제 교전력이요. 아니 왜요? 아니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근데 요즘 저 정도 공부를 다 하니까 막 엄청 대단한 건 한 건 아니에요. 아니 형 작은 걸로 칭찬받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뭐 나 억만 시키려고. 아 저 아니요 저 진짜 고점 높여서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그쵸. 그게 맞아. 제 리신 데이터 보고 맨날 저를 비웃는 이 승률 22% 키키 니 리신 못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시청자들한테 제 리신을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전 오로지 제 마음속 리신 최고의 장인 서도일 스승님께 제 리신 평가받고 싶어요. 그게 맞죠. 네, 지켜봐 주십시오. 제 리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예. 시청자분들 약간 일반인이고. 네. 어? 핑크 박혔는데? 무서 복자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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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다면 프로판에 100을 그었을 것이다. 그냥 정글몹에 미쳐있네. 상대 정글이 어? 하품에 보이건 말건 난 정글 먹을래. 오! 근데 여기서 리신 피해를 느껴버렸다. 와. 아, 디테일이 아예 없다. 와. 근데 이거 방금 형이 뭘 잘못했는지 맞추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선물 드릴게요. 자, 이거 하나 했으면 깔끔하게 잡을 만 했거든. 재능 없는데 재능이 큐 큐 들어간 다음에 넙. 아. 큐 와드 W 궁추요. 넙. 아니 그냥 기본 원초로 돌아가. 원초로 리신 패시브가 뭐야? 기력차잖아. 근데 형 기력이 없어서 방어를 못했어요. 그냥 미니언 평타한테 때려서 기력 치우는 그런 디테일 없어요? 어쩐지 쟤는 한타 할 때 계속 기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표식이 리신 같은 거 보면은 기력이 막 불이야. 그쵸? 아니, 막 버그 써. 그러니까, 나는 왜 없어? 아 평타가 안 쳐서 그렇군요. 평타 쳐. 만약에 음파를 맞춰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력이 100 정도야. 주변에 미니언이 있어. 네. 그럼 미니언 한 대 때리고 기력 치워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력이 안 모자라.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 형은 기력이 항상 없어요. 아, 나 항상 없어. 진짜 나도 그거 느껴요. 근데 나 진짜 그 뒷대라고 배우고 싶었는데 나 좋은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조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력 채워야 돼. 네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도희라 이게 35분 게임 하는 게 맞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서. 그 디아즈쿵크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코소디오 실수 지금 버는구나. 큐큐큐큐큐. 한 번. 디아즈쿵크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글 호소인도 모자라 월식 리신 호소인 디그티그. 한 하나 기력 기록 회복하고 W 넘어가서 Q 맞추고. 나이스. 형 리시엔 권위자로 일단은 제 총평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안 돼. 네. 근데 그 가능성, 아니 유망주잖아요, 유망주. 유망주죠. 네. 그 저는 이런 노리는 것 자체는 제가 탈 다이아급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네. 들어보세요. 펜타스톰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네. 상호야 너는 상훈의 법인 오너지 SKT 오너가 아니야 이 멈충아. 여기서도 형 기력이 없어서 안 되거든. 예. 미미한 평타를 한 대 때리라니까 기력이 아~ 42차. 아, 맞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파를 또 너무 빨리 날라갔어요. 맞추자마자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저주받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지금 형은 이제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격이 없고. 아 좋아요. 일단 나였으면 바로 안 날라가. 빨간 팀의 여기서 이제 딱 음파를 맞춰놔. 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좌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오너리가 리신이고 케이틀린 구마유시야. 네. 천천히 날라오면 덧갈지 않나요? 약간 형은 너무 약간 지금은 네. 그런 단계보다는 아직 계단 형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 너무 약간 스텝을 건너뛴다. 아, 네. 너무 멋있는 것부터 하려 하지 말고요. 아, 네. 천천히. 아 네네네. 약간 이게 네. 약간 형 성량이 너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뭐라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이제 이게 축구로 따지면 겉멋 축구를 하려고 해요, 형. 볼 터치나 뭐 이런 거 연습. 축구병을 하래잖아요, 표식이가. 네? 아니 저분은 아니 저분 말 듣지 마요. 왜요? 저분은 프로의 시선. 아니야. 그러니까 나 표식이 리신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지금 이거 단계가 있다니까. 아니 잠시만. 아니, 표식이. 아니 아니 저 표식 씨한테 한마디 할게요. 아니, 왜? 그러니까 표식 씨. 플레이어로는 당신 인정하지만 지도자로는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저 지금 지도자 자리로 여기 왔는데 보시기겠지. 아니 플레이어로는 내가 못 이겨. 아니 그럼 뭐 롤더 풋볼 매니저처럼 한번 하던가 나라 감독전으로. 너 쳐 발릴 것 같아. 예? 예? 쳐 발릴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하던가 풋볼 매니저처럼. 아 큐큐켜. 그니까 나 진짜 아 근데 나 기력이 나 제일 내가 리시답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는데 그니까 무조건 평타 성능이 드디어 중요해요. 알았다 평타가 중요하구나. 예스 그나마스랑 비슷해. 저 빨리 오줌 한 번만 싸보고. 예. 아 캐릭터 아니 이것 때문에 멸망전도 밀린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지금 멸망전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아 멸망전이 열려야 되는데 진짜 그 알죠 여러분들? 그런 데서 이제 딱 약간 베스트 시나리오 딱 베스트 시나리오 이쁜 여성분 한 명 챌린저 두 명 가성비 카드 두 명 딱 해서 팀 결성 그리고 이제 우승 플러스 경기력으로 이쁜 여성분 꼬셔버리기. 아 이 동선이 가야 하는데 딱 결승전 우승하고 우승 소감에서 딱 고백 박아버리기. 내가 약간 이런 망상을 요즘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망상 안 해요?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망상 엄청 많이 했는데 막 축제 때 막
막 노래 불러서 막 그런 거 뭔지 알죠 여러분? 아니면 막 체육대회 축구대회 축구하면 때 골 넣고 세리머니 하는 망상. 아니 이런 건 아, 내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 이런 건 다 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망상은 나 한단 말이야. 아 근데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 제가 알죠. 고백하면 안 돼요. 딱 우승하고 약간 딱 뒤로 쓱 응? 딱 새벽에 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여러분들. 라떼는 이제 막 한 5년 전에는 이제 막 공개 고백 이런 게 약간 트렌드였거든?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너 그러다 고소받아. 예? 아니 그러면 뭐라고 보내? 원래 여러분들 내가 하나 팁 하나 알려줄게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능성 있어. 사걸즈 1도 1 사다야 한철 의자왕 서도 1가자. 아 그럼 우승을 못해요. 안 돼 그거는. 인증 만개 도질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둘이 먹방 라인전 하는 거 빨리 보고 싶네. 아 나도 배고프네. 아니 여러분들 팁 하나 있거든? 뭔지 알아?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이 약해지는지 알아? 새벽 2시야. 인간의 감수성이 제일 젖어있는 시기가 새벽 2시입니다. 그 시간을 공략해야 돼. 아 진짜라니까? 그때 이제 솔로들은 아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아 왜 이렇게 외롭지? 아 사람이 고프다. 그 시간을 공략해야 돼요. 이건 내가 팁 하나 줬다.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실전 데이터는 없어도 가상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어. 그리고 나 여기저기에도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데이터는 많다니까? 아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아, 믿으라고 강요 안 한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이런 애들이 스토커 내 아니 저거는 아 잠시만 저 새끼 내 방에서 블랙당한 새끼인데? 아니 근데 님들 저 살 많이 쪘나요? 아니 제가 올해 목표가 있거든? 아 이거는 여러분들 비웃지 말고 좀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2024년 목표 일단 몸무게 80kg 10만 구독자 1300점 이게 제 목표예요. 2024년 어때요? 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120kg까지 쪘거든? 아니 전신샷 한번 봐주세요. 배에 힘 안 좋습니다. 배에 힘 안 좋습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목표만 아니 힘 주면 이렇게 돼. 이게 힘 준 거야. 말씀하시죠. 못할 건 아닌데. 와, 내가 썸네일이 왜 이렇게 기괴하지? 잠시만. 아니 투턱에다가 목에 햄버거 두 개에다가 아니 씨발 내가 시청자면 약간 클릭하기 싫을 것 같은. 아니 저 원래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 나 잠시만 나 충전 먹었는데? 아니 목에 햄버거 한 빅맥 두 개 껴있고? 풍채가 어 잠시만요. 아니 나 이건 좀 충격인데? 그러면 형은 살 빠지겠다. 아니,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아니 밥은? 예? 밥 없어 뭐. 아니 밥이랑 상관없다는 거지. No. 아, 공기 하나 딱 하나. 공기 밥 하나. 아니 무조건 고기만. 예? 러스가드님 별풍선 20개 아니,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스파게티 먹어야죠. 어제 고기 고추장에 존나 찍더만 키키키.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고추장도 좀 가만히가 많이 있는 별풍선 저 밥 받고 삐끗 드릴게요. 이러고 서로 밥이에요. 나눠먹을 자꾸 이러면 되지. 에이 스파게티는 야 메뉴를 하나를 갖다 놓는 건데 밥은 뭐예요? 1,000원, 1,000원이다 밥은. 에이 세트인데. 에이 밥은 1,000원인데 스파게티는 스파게티는 그럼 리뷰 이벤트한 무료예요. 에이 이 양반아 그거는 많이 시켰을 때 그런 거고 밥은 1,000원인데 에? 그럼 제가 밥 넣으면 벨붕이에요. 그러면 아 그럼 이거 할게요. 콜라 드릴게요.
아니요 스파게티. 피자 콜라 드릴게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이지랄 밥. 스파게티. 예? 그럼 피자에 콜라 그 피클까지요. 갈릭 디핑 소스랑. 아 그럼 저 진짜 그럼 아 이거 우리 길기한다 생각하고 제가 그럼 그럴까요? 스파게티 피자 아 스파게티는 네 반데. 스파게티는 뭐 무슨 밸런스인지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아니, 아니 맞지! 아니 말이 안 들리고 보세요. 뭐예요? 밥은 한국인의 주식이에요. 예. 스파게티가 우리 주식이에요? 아니야! 어떻게 똑같아! 밥은 주식인데! 그러니까 롤로 따지면 밥은 리신, 니달리, 그 주류 챔피언이 밥은 전원이잖아! 스파게티는 비주류 챔피언인데! 천원이잖아 밥은! 싸면 뭐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스파게티는! 아니 천원이잖아 천원! 천원은 해줄 수 있잖아요! 천원이요? 예. 그 천원 때문에 지금 한국 전통을 비하하는 아니 뭘 전통을 내가 언제 비하했어? 밥은 한국의 트레디셔널이 유원주 내가 언제 비하를 했어요? 그만큼 천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왜 천원인지 알아요? 왜요? 전통 음식이라 싸게 해주는 거야. 진짜야!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뭘 싸게 해줘.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게 해주는 거니까 싸니까 음식점 가서 밥 공깃밥 한 공기 3천원 먹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 그거 아니 말해보세요. 아니 거기 가서 갔는데 한 공기 받고 공깃밥 3,000원 먹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네. 나라에서 쌀값을 약간 조정을 해요. 나라에서 농사지어서. 진짜야 이거는. 쌀값이 너무 오를까봐. 이거 맞잖아 님들 농협 거기서 다 한다니까? 그래? 해외는 비싸 쌀값이. 우리나라 주식량이라. 저 유식하다니깐요. 근데 햇반이 왜 외국 간다고 5,000원 이렇게 하진 않잖아. 해요. 왜? 해요 외국. 아, 내가 5,000원까지는 안 해요 이 양반아. 3,4,000원 무조건. 5,000원까지는 안 해요. 4,5,000원 해요. 5,000원 안 한다. 진짜 한다니까. 5,000원 안 한다. 내기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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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내기해. 아 내기하는 거지. 내기해. 말. 내기해. 아니 내가 말하면 그냥 목에 핏줄 세우고 그냥 반박하네. 경혜나 혹시 나 방송 중인데 통화돼? 야 경혜나 나 지금 우리 나 지금 사람들이랑 싸워버렸는데 미국의 햇반 가격으로 지금 얘기가 많거든? 어 햇반 그러니까 미국에서 햇반이나 가격이 5,000원이 넘어? 4,5,000원 하나에 한 3불 정도 하니까? 그러겠다 아 그래? 아 오케이 알겠어 경은아 일단 고마워 내가 다시 연락할게 경은아 알았어 아니 왜 자꾸 개념 싸움을 걸까 우리 사모씨는? 야 이씨만 이렇게 비싸다고? 비싸다니까 아니 이게 그 아, 맞아 그럼 아, 한국이라서 그게 싸게 한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컨트롤링 한다고? 그쵸 한국에서는 이제 농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딱 농사를 지어 근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사들여요 다 왜냐면 아무도 안 사면 이게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럼 나라에서 쌀을 사들여서 그걸 이제 싸게 팔아준다니까 국민들한테 그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농협이 그 쌀을 다 걷어요 그래서 농협인 거야 아니 그 5,000원이 난다고? 당연하죠 나 근데 외국 갔을 때 5,000원까지 했었나? 상호 형 진짜 이 습관 잘못 들였다 뭐만 하면 내가 내 말이 다 맞다 끝까지 목에 핏대 쓰고 빡빡 우기는 이번 건은 제가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네 죄송한 거 알았으면 아메리카노 두 잔 시켜도 돼요? 아 예 아메리카노 두 잔 와 5,000원이나 하는구나 좀 많이 비싸구나 4,5,000원 경연이는 진짜 여러분들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건 피절이 정확해